안에 당신의 영광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기도 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불살라 드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머릿속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지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 깊이 주의 영광이 더 깊이 머물러지라. 주의 기름 부으심이 더 깊이 저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어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 입술을 들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더 깊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은 두 제자가 주님 내가 당신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한 제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고백했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우편과 좌편은 내가 너희들이 곁에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정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된 얘기죠.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이거 말고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흥분된 그러한 일들이 지난 12월에 있었습니다. 특히 12월에 있었던 그 중심은 12월에 집회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내 눈에 희미하지만 어렴풋이 뭔가 느꼈던 부분들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좀 더 아 이제 그렇구나 그럴까 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어쩌면 그 기대가 너무 커서 아니 어쩌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대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중보자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었고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이 지금 기대가 한참 부풀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 꿈 이러한 다양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때 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여러분 갖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그 중요함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애들 데리고 여기 천마산에 갔습니다. 집에 갑자기 공을 찾아보려니 공도 없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아 애들 교양에 갔으니까 애들한테 보물찾기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보물찾기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심었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시온이가 제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보물은 그런데 보물이 뭐냐고 하면 갑자기 상은 살 형편 안 되니까 100원 그리고 500원 그리고 1000원 그리고 5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10000원짜리 하나 그 100원짜리는 여러 개 썼어요. 500원짜리도 몇 개 썼어요. 1000원짜리도 두 개가 생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시온이가 제일 많이 찾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찾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라고 하면 보물찾기에 3700원? 3800원. 거의 다 100원짜리였어요. 어떻게.
근데 영광이는 제일 처음에 두 장을 찾았어요. 근데 두 장을 찾아서 보니까 두 장 다 1,000원짜리? 2,000원이잖아요. 근데 살레미는 너무 살레미의 고담 찾았는데 영광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누나는 한 10장 이상 찾은 것 같고 살레미도 몇 장 찾은 것 같은데 나 혼자 두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5,000짜리는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영화에 5,000짜리 있을지 몰라. 찾아야 돼, 마주. 했더니 찾아 제가 감춰놨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영광이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야, 집에 가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 돈이 얼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두 개밖에 못 찾았대. 그게 맨 꼬치라기 단 짓짓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5,000짜리 못 찾은 거, 5,000짜리 성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모른 척 하면서 이제 제가 가다가 밥 먹기 영광이야. 우리 할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앞에 가면서 슬쩍 이제 뭐죠? 이제 그 나무 잎 밑에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영광이 보고 그랬죠. 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영광이가 그 따라 하다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던져놓은 거. 그거 뭐 찾았어요. 근데 그 5천사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세 장밖에 못 찾았어요. 누나는 많이 찾았고 살레비도 자기보다 많이 찾았는데 나는 그래도 세 개밖에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1등은 살레비가 가장 액수로는 1등이 살레비고 2등이 영광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찾은 시원이가 3,800원으로 매일 꽂이에요. 자, 영광이가 혼자 그 생각,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그 생각이 났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나는 비록 3개지만 그래도 얼마예요? 8,000원이잖아요. 근데 너는 아무리 많이 찾았지만 3,8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오면서도 자기 두 개밖에 못 찾다고 확 두들떠대서 야, 그래도 누나는 한번 계산했다고 하잖아요. 영광아, 내가 맨 꽃이야. 그래도 영광이는 그게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슉 흩어 지나가도 아니 애들이 보물 찾기 안 되면 애들 내가 막 아무 깊이 감출 수 없잖아요. 보이는 데 넣고 뭐 하는지 거의 보이는 데를 많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는 바빴어.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밟고 지나가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못 찾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쏙 지나갈 때 여러분이 기다리고 준비하다고 찾으면 되는데 마음은 급한 거야. 막 이다 지나갔어요. 그냥 스치고 우리가 아니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나님의 그 흐르심을 보면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아,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올 한 해는 우리는 마음이 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혜와 그리고 분별의 영으로 뭔가를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봐지는 것은 나는 지금 두 장밖에 못 쪘고 난 세 장밖에 못 쪘다고 투덜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 7,000원을 지금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실족하지도 말고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송구영신 예배에 드렸던 말씀처럼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뭐죠? 감사하라. 아, 기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감사하라. 뭘 감사해요?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안에 감사가 나와요. 자, 그 일을 하려면 그 감사, 이 세 가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어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최고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갈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루어집니다. 왜? 왜 함께? 아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누구는 아직까지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서 둔한데 나 혼자 먼저 가면 되지? 아니에요. 나도 힘들 때가 있거든. 어느 누구 모두 누구든지 다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는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정체하는 시간, 그 정체하는 시간에 아, 난 지금 정체하고 있구나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정체했다는 그 속에서 뭘 느끼냐라고 하면 아, 지금 내가 지금 내리막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내리막을 느끼는 그 순간 나중에 함께 오늘 함께 가는 그들이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올라가도록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힘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자,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가려면 내가 제일 잘났다고 까불면 안 돼요. 목이 힘주면 안 돼요. 오늘 말씀했죠? 누구든지 네가 높은 곳에 가길 원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 그리하면 네가 오히려 그 반대 높아질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대접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잔치집에 갈 때 제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이고 어떻게 여기 앉으십니까? 데리고 올라갔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내가 나누지 않고 내가 움켜쥐만 쥐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눔의 삶을 살지 않고 주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언젠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좋아. 아 저것도 좋네. 아 이것도 이거 야 이거 너무 너무 좋아. 다 모으다 보면요. 여러분이 노년이 되면 여러분이 집에 여러분이 못 자요. 왜? 여러분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그걸 다 모아놨던 걸 가만두도 결국은 안방까지 다 좋아져서 여러분이 결국 어디로 쫓겨나요? 거실로 저 밖으로 쫓겨나요. 왜? 좋은 거니까 방에 둬야지. 주인은 우리가 방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두었던 그것이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그것들이 안방에 똑 들어앉아서 여러분을 쫓겨나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삶?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보면 씨앗을 심을 때 이곳에만 전부 다 심지 말고
나누어서 심어라. 근데 주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나누어 심어라. 왜 요사이 같은 더 알다 그래요? 왜? 금방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금방 또 떨어지고요. 한 곳에 하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눔의 삶이다. 나눔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 걸 너도 한다. 주님이 하신 걸 여러분이 한다는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여러분 못 고치, 여러분 고치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능력 행하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뭐라? 내가 하는 너도 할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생활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내가 뜬 것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올해는 이제 나눔의 삶입니다. 나눈다니까 내가 없어진 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눔은 심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심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심어든 그 심음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뭘? 선의 상을. 주의 종을 대접한 자에게 종의 상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지 심느냐는 얘기입니다. 심느냐는 얘기를 섬김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섬길래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야, 우리 알려 예물 드린 것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그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먼저는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죠, 그죠? 주님께서 모든 이들 궁기력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기력이 마음이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모든 걸 보면 다 어디서 사랑과 궁휼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다면 이제 사랑과 궁휼이 어디서 나타나요? 나눔에서 나타나요.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저는 이것은 보여지는 거지만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비밀이냐? 드러내놓지 않았으니까. 아니 모든 이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니까. 제가 시골 있을 때 저희 권사님이 수석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권사님 기왕 갈 때는 앞으로 빨리 가서 막 이제 정말 주어야 할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젊고 그리고 뭘 모르는 사람은 부천이 앞서가서 왜? 욕심이 있으니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너 천천히 가면서 뭐 이거 저거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이 밟고 지나가고 남이 그냥 한번 뭐라 그러죠? 이 저 뭐 짝 이제 그 저 골 이제 그
새코창이 가는 거 가지고 휘쳐보고 지나갔어. 이게 좋은 건가 하고 이렇게 보고 갔어. 별별 없어 그냥 갔어. 근데 그 돌을 진짜로 주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돌을 진짜 하나 주웠어요. 무슨 돌이냐? 둥그런 이만한 돌을 제가 주웠어요. 본 것이 있어가지고 들은 귀는 있어가지고 주웠어요. 권사님, 이 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 그 목사님 딱 좋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고 왜 날 주냐고. 나는 이 돌에 대해서 좋은 것 같은데 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권사님 가지세요. 근데 그 돌을요, 권사님이 깼어요. 이 둥그런 돌 깨니까 안에, 그 돌 안에 그 오석이라고 그러죠. 까만 돌. 까만 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고 늦게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함 속에서 나누는 겁니다. 어, 저 사람도 죽을 사람 죽고 내가 죽을 건 내 돌은 내게 다 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닌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하나밖에 수입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보십니다. 왜?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여러분이 누구를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4년 한 해는 주기 위해 살자. 정말 주기 위해서 살면 기쁨이 와요. 근데 아, 처음엔 아깝죠. 왜 안 아깝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해요. 근데 주기 시작하면 그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즐겁고 기쁘니까 기도도 더 잘 되고요. 하나님의 찬양에도 신나요. 그러면 송우영신 예배에 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좌편에 우편에 두 형제가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유치하게 그리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종처럼 낮아져. 그러나 밑에서 그냥 종처럼 섬기면 자연스럽게 아, 어떻게 저분이 올라가. 우리 보고 올라갔다 떨어지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쁨의 삶이잖아요. 제 지금 회사에 급사로 들어갔다가 조금 하니까 이제 정식 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 정식 사원으로도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 이제 뭐 사무에 무슨 직을 갖고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는데요. 정말 회사에 청소하는 뭐 이런 그 이제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성실하니까, 아, 똑똑하니까 그다음 사무직으로 다시 뽑았어요. 이게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친구는
야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한 통이나요? 그래도 제법 높은 곳에서 일하다 마쳤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가장 낮지만 섬기는 자의 자세로 다시 시작하자. 올 하루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남을 섬기기 위해 살자. 아주 마음에 각오하고 누가 뭐라든지 그냥 그래 남이 어쨌든 나만은 주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뭐라고 생각해? 주기 위하여 주는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살아보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없나요? 저는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게 결과가 어떨까? 결과에 대해 자꾸만 자연스럽게. 근데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좋아요. 처음부터 맛이 그렇게 빨리 달콤한 맛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익으면 익을수록 그 맛은 점점 더 달콤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무지하죠.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고마웠고 감사해서.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끄셨잖아요.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나는 이 작은 무리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대신해서 오실 그 성령님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다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남을 축복하고 섬기고 주기 위해서 살 때에 어쩌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생에는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어디로? 하나님이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유 오늘 어느 집사님 집에서 어느 권사님 집에서 아니요 권사님보다 내가 좀 더 안 돼요 그런 소리가 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비밀 주님 마음부터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섬기러 가신 주님 남을 축복하기 위해 살게 하시고 섬기기 위해 살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섬김과 축복함과 나누어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을 대접한 자에게 종의 상을 주신다고 하신 주의 말씀 그대로 저들이 드려진 그 마음대로 믿음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되돌려주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 과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이 저들의 삶 통해서 더 많은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세인천중앙의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흡양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이 예물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던지, 주여 그 믿음이 드려짐 속에 아버지 되돌려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의 강건함이, 저들의 삶 속에 풀어줘야 할 것을 풀어지고 막아줘야 할 부분들을 막아주시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신 주여, 심는 자의 삶 속에서 거둔 자의 삶 속으로 더 성장하는, 그래서 그 거둠이 다시 심은 자의 모습으로 돌려지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